포항시의회 304회 임시회가 17일 개회했습니다. 첫날 3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는데 문화유산 관리 강화를 비롯해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차별화 전략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장효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라 왕실 사찰인 포항 법광 사지에서 지난해 발견된 대형 불상입니다. 머리부분은 없지만 대좌를 포함한 전체 높이가 4.6m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경주에서 발견된 연우 불상을 능가합니다. 임진왜란 때 소실돼 터만 남아있는 법광사는 경북도 지정문화재인 3층 석탑 등 가치 있는 신라 유산을 담고 있지만 그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안병국 의원은 법광사지는 물론 국보인 신광 냉수리 신라비나 흥해 중성리 신라비의 신세가 문화유산을 대하는 포항시의 자세임을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법광사지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소중한 가치를 알려줄 수 있을지를 지금 고민할 때입니다. 덧붙여서 법광사지를 비롯하여 포항시에 소재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시기가 왔습니다. 김영은 의원은 알뜰히 기틀을 다져온 2차 전지 산업은 포항 미래의 명운이 걸린 성장 동력이라며 특화단지 지정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이나 청주, 군산 등 경쟁 도시마다 강점을 갖춘 만큼 포항만의 차별화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포항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포항만의 특화된 입지 여건 등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전략산업 전략 마련을 통해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다시 정비하고 새로 전략을 다듬는 등. 이와 함께 김성조 의원은 지주회사 본사를 서울에 두는 것은 정부의 지방 소멸 방지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실질적인 포항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기능 조직을 모두 서울에 두어야만 할 이유는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포항 송도 남구 지역에 포스코그룹의 신사업 건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축하합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정비전문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최정우 회장은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